좋으니까 그렇고 교통도 좋아졌죠. 또 교육 환경도 좋아졌죠. 또 뭐 문화, 영화 만족하진 않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화성, 그리고 또 직장이 좋은 직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성으로 이사 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우리 화성 씨가 20여 년 동안에 이렇게 갈목할만한 성장을 할 수 하는 동안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들과 기업인들,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100만원 화성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. 우리는 앞으로 150만, 200만까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장할 것입니다.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, 또 문화적인 환경, 아까 말씀드린 교육 등등등 많은 환경이 지금보다는 훨씬 배 이상이 나아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? 하여튼 더 살기 좋은 도시, 더 일하기 좋은 도시, 더 즐거운 도시, 그래서 누구나 이사오고 싶은 도시 화성을 만드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시민 여러분 또 기자분들께서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축하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새 가족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 100만 번째가 훨씬 넘었죠. 제가 알기로는 100만 1000 이렇게 뒤에 뜯긴 때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 현대감사 마련연구소의 진행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사실 함께할 수 있어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. 먼저 화성시 은행인 NH 농협 김찬조입니다. 100만 클리엣이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저는 시장님께서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 그 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 어디에 사니? 라고 하면